한쪽 팔을 바쳐 도를 얻다. 불교의 성지이자 중국 무술의 본산인 소림사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하죠. 이 소림사의 제2대 조사인 해가가 달마대사에게 도를 얻고자 수행하던 때의 일화입니다. 해가는 본래 신강이란 이름을 가진 낙양향산사의 승려로 도를 얻고자 숭산소림사로 달마대사를 찾아가서 제자로 받아들여 가르침을 주기를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달마대사는 벽을 보고 좌정한 채 신강은 돌아보지도 않았지요. 며칠을 간청하던 신강은 어느 눈이 오는 날 저녁 달마대사가 머물고 있던 동굴 입구에 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온몸에 눈을 맞으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이 되자 눈이 무릎이 넘도록 쌓였고 달마대사는 그때까지 꼼짝도 않고 눈 속에 서 있는 신강을 보았습니다. 네가 눈 속에서 그토록 오래 서 있으니 무엇을 구하고자 함이냐? 바라건대 스님께서는 감로의 문을 여시어 어리석은 중생을 제도해 주소서. 부처님의 위 없는 도는 오랜 겁동안 부지런히 정진하며 행하기 어려운 일을 능히 행하고 참기 어려운 일을 능히 참아야 얻을 수 있다. 그러하거늘 법을 구한다며 다들 그런 오만한 마음으로 도전해보지만 헛수고로 끝날 뿐이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말한 달마대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신강은 홀연히 칼을 뽑아 자기의 왼쪽 팔을 잘랐습니다. 붉은 피가 선명히 흩뿌려진 하얀 눈 위로 때아닌 파초가 피어났고 신강은 잘린 팔을 파초 잎에 고이 받쳐들고 말했습니다. 모든 부처님들이 최초의 법을 구할 때에 몸을 던졌듯이 이제 팔 한쪽을 끊어 받쳐 법을 구하옵니다. 신강이 팔을 잘라 받치며 말하자 달마대사가 물었습니다. 네가 그토록 구하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불법에 지극한 도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서 불법을 구할 수 없다. 그러자 신강이 재차 말했습니다. 제 마음이 괴롭습니다. 스승님께서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괴로운 네 마음을 내 앞에 내놓아 보거라. 그러면 편안하게 해주겠다. 신강이 그 말을 듣고 아무리 찾아보아도 그 마음을 달마 앞에 내보일 수 없었지요. 마음을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습니다. 내 힘이 너를 편안케 해 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신강은 크게 깨달았고 깨달음을 얻고 다음과 같은 기쁨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본래 땅이 있는 까닭에 땅으로부터 씨앗꽃 피나니 만약 본래 땅이 없다면 꽃이 어느 곳으로부터 피어나리요. 달마대사는 신강에게 해가라는 새 이름을 지어주었고 깨달음을 얻은 해가는 달마대사로부터 법을 이어받아 중국 선종의 제2대 조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팔을 잘라 바치는 크나큰 용기와 굳은 각오는 세상에서 얻지 못할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의 지극한 예로 인용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해가 대사는 34년 동안 업도에 머물며 설법을 하다가 552년에 제자 승천에게 법을 전하고 그 이듬해 그의 나이 107살이 되어 입적하였습니다.